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앞장설 밝은당의 홍길동을 지지합니다. 홍길동! 홍길동! 갓! 홍! 오케이! 됐어? 됐어. 내가 또 앵글 예술로 잡았잖아. 뭐야? 괜찮은 것 같아. 브이로그 찍는 거야? 어, 왔어? 야, 생애 첫 선거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영상 세대에 딱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했어. 하, 정말 우리 홍길동 후보님을 위한 지지 영상 촬영. 나 덕분에 감독 데뷔했잖아. 설마 너 봉준호? 나 송강호? 브라더? 예! 아니 그래서 이거 어디다 올릴 건데? 왜 뭐 얼굴 책이나 유튜브 정도? 아 야, 카톡이랑 문자로 보내도 괜찮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야, 너 어디 뭐 돈 받거나 부탁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진짜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지? 그 정도 괜찮지 않아? 그치, 이 딱 그 포인트가 있잖아. 순수한 마음. 근데 선거 기간도 아니고 위험하지 않을까? 누나,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친구들이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네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요즘 SNS 정말 많이 쓰시죠. 저도 SNS에 음식 사진도 올리고 셀카 사진도 올리고 그러는데요. 자, 과연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선거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문자메시지의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 그거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는데요.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 역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 보내는 것이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주변인들에게 지지 영상을 보내는 것은 문제없겠죠?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자,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이나 타인이 개설한 커뮤니티, 블로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문자메시지는 전화기 고유의 기능으로 분류되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우편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니 선거운동을 할 때 잘 고려해야겠죠?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짓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안 되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홍길동 후보를 지지합니다. 아이, 컷! 엔진! 아... 야, 조명 진짜!